이 락을 하시는 분들은 락 스피릿, 락의 정신, 특별하게 말씀들을 하십니다. 우리나라에 락커가 몇 분 계십니다. 네, 아마도 우리의 락을 대표하는 분이 아니실까 싶은데요. 오늘 이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분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. 왜냐하면 저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팠던 큰 사건,
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꽉 잡고 다시 한번 아까 주식 스님 말씀하신 거 옆에 잠깐 듣고 있었는데요. 이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.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안타까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. 정말 그냥 한여름밤의 꿈이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에게 정말 아픈 기억이 됐습니다. 그때 가장 아팠던 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발만 동동 굴고 있었던 그런 심정이었는데요. 그게 만약에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화나 드라마였으면 그냥 보면서 안타깝다라고 하고 끝났을 텐데 현실이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. 그냥 그때가 영화 같길, 또 아니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간절히 그리워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만약에 마음이 많이 아프시면 저하고 노래 같이 부르시면서 그 마음도 조금 씻어내시고요.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준비한 곡은 영화 같은 노래 준비했습니다.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한 곡인데 제 스승님 부활 김태원 형님이 너무 멋진 곡을 써놓으셔서 저 후배로서 굉장히 제자로서 행복합니다. 부활의 노래 가운데 Never Ending Story 보내드리겠습니다.
제가 요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, 기억은 하되 주저앉히는 말자라는 생각으로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. 노래로 오늘의 무대를 장식을 해주셨어요.